거 뭐야? 때렸던 거 말고 또 물을 뿌리고 쫓아냈어요. 아, 겨울에? 뿌리고 쫓아내요? 겨울에? 네, 너무 추워갖고 그때. 혹시 그럴 때마다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고 어떤 생각을 했어요? 좀 시간을 되돌리고 싶거나 어쩌다 이렇게 됐지 이러거나. 어쩌다 이렇게 됐어. 아들 혼낼 때 뭐 회초리뿐만 아니라 뭐 그냥 즉흥적으로 막 때리고 그러셨어요? 아니 저도 애가 자꾸 거짓말을 했는데 왜 그랬니 하면 말을 안 하니까 말해봐 하면서 막 그 머리채를 잡고 아이고. 머리가 막 빠지고 뭐 그러면 말로도 좀 네 말로도 제가 사실 이렇게 이제 아이한테 언어폭력이라고 하죠. 뭐 너는 엄마가 죽어도 울지도 마. 뭐 너는 엄마 영정사진 앞에서 울 자격도 없어. 뭐 너는 엄마 뼈가루 뿌리면서 울지도 마 이런 세다, 식으로 세다 너무 세다. 아니 근데 이게 상처되는 말은 엄마는 이렇게 얘기했대지만 또 아들이 받을 때는 어떤 게 상처되는 말인지 한번 물어볼게요. 가장 상처되는 말이 뭐야? 아빠랑 나가서 둘이 살아라. 왜요? 아빠랑 나가서 둘이 살아라. 아빠한테 화내는 걸 아들한테 들어요.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아빠랑 둘이 사는 게 그렇게 싫어? 생각만 해도 끔찍해. 아빠랑 둘이 사는 게. 지금 이제 아이가 거짓말을 해서 때리는 건지 아이는 엄마한테 맞는 게 너무 두려워서 사서 온 것도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건지 아빠의 어떤 역할이 좀 그렇지. 필요할 것 같은데. 저도 아들이 만약에 거짓말하면 제가 막 너무 화가 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민이가 이러면 거짓말을 했어. 남편이 뭐 남자들 다 그래. 크면 괜찮아져. 뭐 너는 뭐 이렇게 문제로 저를 왜 이렇게 예민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도 그렇게 믿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잘 생각해 보니까 남편도 거짓말을 잘해서 신혼초에 많이 싸웠어요. 거짓말로요? 네,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남편이 주정차 위반을 많이 해서 벌칙금이 많이 날라왔어요. 자긴 정말 아니래요. 이번에는 저는 또 이제 구청에 전화해서 이렇게 잘못된 아이고. 거다고 아이고. 다시 이걸 봐달라고 했더니 일이 커졌군요. 네, 친절하게 이렇게 사진 남편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딱 하는 말이 내가 화를 낼까 봐 그랬대요. 똑같네. 네. 네. 우리 남편분 입장도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빠 닮아서 아들이 이렇게 거짓말 한다고 좀 말씀하시는데요. 어때요? 좀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가끔 공과금을 납부를 좀 해줘라고 이제 아내가 부탁을 하면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납부를 해야 되는데 못했을 때 아, 이걸 좀 미리 했다고 하고 이때는 넘어가고 나서 다음에 납부해야지. 아내가 그 사실 알면 뭐 좀 불같이 화를 내거나 좀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아니 어떻게 화를 내는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시게 돼요? 아들처럼 옷 벗겨서 밖에 내보내요? 뭐였어요?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애가 다 너 닮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지민이 거짓말로 시작돼서 얘기하다 보면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배우는데 둘째 셋째는 바르게 키우고 싶어. 우리 별거 하자. 우리 별거 하자. 이런 제안도 했고 지민이한테도 나는 이제 너한테 포기했어. 너는 정서적으로 우리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자. 나는 법적인 엄마만 할 테니까 아빠랑 나가 살아라 이런 말도 한 건 사실이에요. 우리 셋이라도 행복하게 우리 셋 있으면 천상 행복하거든요. 우리 셋 있으면 천상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을 했던 건 사실인데 우리 셋이 있으면 사이 좋거든요. 이 말에 그냥 내가 남인데도 그냥 막 그래서 아들은 그 말 들었을 네. 때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엄마 너무 내가 네. 상처가 돼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해봤어요? 네, 엄마 말에 반박해본 적은 없는데 더 커질까 봐.